안녕하세요. 멍멍이 삼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그 언집사 때문에 좀 논란이 많아요. 뭐 주작이냐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근데 좀 팩트체크만 좀 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 사건이 그럼 제가 언제부터 알게 됐냐? 요건 4월 10일 날요. 그날이 금요일이네요. 지금 핸드폰 카톡을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2020년 4월 10일 금요일 날 이걸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았냐? 아침 9시 반에 연락이 왔어요. 정배우한테 카톡으로. 안녕하세요, 형님. 제보가 하나 들어와서요. 형님이 전문가시니까 한번 봐주실 수 있나 해서 연락드립니다.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언집사 채널 이렇게 링크해가지고 쭉 내용이, 제보 들어온 내용이 이렇게 사진하고 이렇게 영상하고 링크가 달려왔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제가 언집사라는 채널 자체를 몰랐습니다. 언집사라는 채널을 모르고 있다가 4월 10일 날 제가 이제 정배우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이 언집사라는 채널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예. 여러 가지를 알아봤는데 이걸 그때 당시에 정배우가 채널에 다루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그 의심을 가지고 다루지 않겠다. 확실한 게 아니면 다루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좀 이쪽 분야에 전문가시니까 좀 알아봐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에 백대종 사건 때그 강아지 두 마리 동사 얼어 죽은 사건 때도 이제 제가 먼저 다뤘는데 크게 이슈가 안 됐어요. 하코 채널이다 보니까 이슈가 안 돼가지고 그 상황에서 정배우가 다뤄가지고 그게 이슈가 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대형 채널에서도 그걸 많이 다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제 사건이 조금 더 이슈가 되고 이제 동물보호단체에서 나서가지고 백대종을 이제 고소하는 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증거 부족으로 해가지고 그 연락이 왔어요. 그 동물보호단체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단체인데 이제 증거 부족으로 연락이 와가지고 좀 도와달라 이래가지고 제한테 연락이 왔었고요. 그 영상 몇 개를 이렇게 편집 없이 보내드렸습니다. 그 편집을 해가지고 영상 설명을 해서 이렇게 그 사건 기록물을 만들어가지고 고소장처럼 만들어서 제출하면 좋은데요.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 그냥 영상을 통으로 줬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전에 그 손톱구 관련해 가지고도 정배우랑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연락을 한 적도 있었고요. 그때 정배우가 먼저 손톱구를 다루고 그 실방에서 전화로 막 이렇게 손톱구가 욕을 하고 하길래 제가 다시 다루면서 손톱구가 그거 저를 뭐 고소한다고 처음에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개선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좋게 끝이 났죠. 그렇게 이제 개선하기로 약속을 받고 끝이 났었고요. 뭐 백두희종이도 멍멍이 삼촌 뭐 누가 더 오래 사는가 보자 하면서 뭐 협박 아닌 협박, 공갈 아닌 공갈을 저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영상에다 대고. 뭐 손톱구도 처음에는 그렇게 저한테 공갈을 쳤었고요. 뭐 고소고발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뭐 변호사를 만나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내용은 뭐 사실이겠죠. 사실인데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죠. 변호사란 원래 어떤 사건이든 수임을 하고 싶어 한다. 한세 군데 정도 물어봐라. 그러면서 이거를 물어봐라. 네가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내가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시간을 가지고 다시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걸 개선하기를 원한다. 이를 고소하고 싶은 생각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형님 먼저 영상을 비공개로 돌려주십시오. 그러면은 저도 그걸 받아들이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길래 비공개로 하고 통화를 했죠. 그래서 서로 대화가 돼가지고 개선하기로 약속하고 이제 영상을 내려줬거든요, 그때. 하여튼 이번 언집사 사건도 4월 10일 날 제가 정비호한테 연락을 받고 아침에 9시 반경에 그래서 알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이게 이제 인천 중구 답동으로 알았어요. 4월 10일 날 연락을 받았을 때는 인천 중구 답동으로 알아가지고 그쪽에 해당 공무원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했고, 또 인천 쪽에 잘 아는 그 형사, 뭐 친한 형님이 계셔가지고 그쪽에도 또 연락을 취했었고요. 여러 가지 연락을 해봤습니다. 예. 연락을 해보고, 이제 또, 뭐 피부병 이야기도 하길래,
입양한 지 3일밖에 안 되는 비숑 프리제인데, 이제 피부병으로 저한테 문의가 들어온 게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 3일 된 강아지가, 입양한 지 3일 된 강아지가 훨씬 더 피부병이 심해요. 언집사가 구조했다는 그 말티즈보다. 그것도 보여주고, 또 우리 구독자님께서 키우고 계신 그 푸들이 유치가 안 빠져가지고 이렇게 송곳니가 다 두 개씩 나버린 거예요. 유치랑 영구치가 같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제 빼면서 자리를 잡아갔거든요. 근데 이런 일도 그게 막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다, 소형견에서.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정비한테 보내줬고, 뭐 영상이랑 사진을 제가 보내줬습니다. 그때 보내줬을 때가, 이게, 뭐 그때가 4월 10일이네요. 예, 4월 10일 날 이런 영상과 사진과 이런 글을 다 보내줬네요, 제가. 그리고 이때 당시에 정배우가 5월 달에 이 영상을 올렸지만, 4월 10일 날 이미 도그마루왕 저한테 인터뷰를 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확실한 증거를 잡고 영상을 내보내려고 했었죠. 그래서 방송을 안 내보내고 했었죠. 그리고 제가 4월 16일 날, 목요일 날 이제 담당 공무원과 연락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메일도 보내보고요. 아, 이메일을 보내본 게 아니라 제가 담당 공무원과 연락을 했고, 거기에 나와 있는 이메일 밖에 언집사 연락처가 없어가지고 그 이메일로 담당 공무원이 연락을 해보겠다라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구조했으면 관할 지역 동물보호센터에 연락을 해서 혹시 잃어버린 강아지가 아닌지, 주인을 찾고 있는 게 아닌지 이게 우선 등록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확인 없이 데려다 키우는 건 문제다 이러면서 이제 제가 정병원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지난달 8월 말부터 인식표가 의무화됐는데, 인식표나 인식칩이 삽입되어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점검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정비호하고 나눴고요. 그리고 언집사가 이제 그 후원 계좌를 올렸을 때도 그것도 서로 공유를 했거든요. 뭐 K뱅크라고 그때 이름이 이제 뭐 이하은이란 이름이 그때 나오더라고요. 그 제가 그때 당시에 4월 15일? 16일이네요. 4월 16일 날 제가 경찰청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예. 경찰청으로 4월 16일 날 경찰청으로 사건 접수를 했고요. 근데 사건 접수를 했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CCTV를 확인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 확인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게 유기견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증황만 있지 증거가 없잖아요. 그 본인이 유기견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름도 모르잖아요. 연락처도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이었고 주소를 몰랐단 말이에요. 주소를 정확하게 알았으면 그 지역만 대체적으로 좁혀졌어도 그게 가능해요. CCTV 확인이. 확인을 한다는 게 공개를 한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사건을 접수를 하면, 진정을 넣거나 고소를 하면 확인을 해볼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경찰관이 진짜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걸 뭐 이렇게 정보 공개해서 노출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게 가능한데 그때 당시 그걸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4월 27일 날요. 월요일 날 연락이 왔어요. 대량의 이게 편집된 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딱 이게 막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옹기랑 비슷하게 생긴 말티즈가 있다. 이름도 이하은이란 이름으로 이 강아지를 입양을 해갔다. 그리고 기간인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말티즈가 울산에 어디 지역에서 이게 울산에서 말티즈가 나온 거나 단 한 마리뿐이다. 근데 너무 털길이랑 외모랑 모든 게 똑같다고 이렇게 비교해서 저희한테 제보가 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방안이 되었다고 나오고요. 치석 많고 온순하고
사모복괴천 쪽에서 발견됐고 암컷이고 말티즈다 이런 식으로 나왔네요 여기. 이게 방안이 됐다고 나왔거든요. 근데 털길이랑 이런 게 옹기랑 너무 똑같아요. 생김새랑 털길이랑 사이즈나 이런 게. 그 체구도 비슷하고 뭐 치아가 좋지 않은 것도 비슷하고 온순한 것도 옹기하고 비슷하고 중성화도 안 되는 것도 비슷하다. 그리고 언집사 또한 영상에서 나이가 많고 중성화가 안 돼 있는 암컷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하면서 1월 13일 날 이게 나왔고요. 그 나이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2013년생이라고 몸무게는 2.17kg로 해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이 특징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비교 사진을 같이 딱딱딱 편집해서 저희한테 제보가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냥 비교 사진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밝기를 조절해가지고 이제 유기견 보호소에서 찍은 거랑 집에서 찍은 게 조도가 틀릴 거 아니에요. 조도를 밝게 해서 찍어보니까 더 비슷하다고 코 색소까지도 이렇게 하면서 비교를 해서 저희한테 이제 막 연락이 왔어요. 각도까지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왼쪽은 옹기 사진 오른쪽은 유기견 해가지고 이렇게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그게 4월 27일에 들어와서 이제 그 전까지는 저희가 인천으로 해가지고 다 모든 걸 했었죠. 근데 뭐 경찰청으로 연락하는 건 인천인 건 아니라 지역이 상관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랬는데 이제 이게 27일 날 이게 이제 저희가 바로 제가 이제 27일 날 이걸 제보를 받고 28일 날 이제 울산에 담당 공무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거는 정배우 채널에 가셔도 이 통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제 채널에도 올려놨고요. 이게 똑같은 사건으로 정배우한테 부탁을 받았는데 정배우 채널에 이게 제 통화 내용이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제 채널에서 다루기가 그래서 저는 언집사를 안 다뤘었거든요. 안 다루고 있었는데 이제 댓글만 하나 써달래서 길게 써서 그걸 고정을 해놨었죠. 정배우 채널에서. 그랬는데 정배우가 연락이 온 거예요. 형님 이거 형님도 채널에 이거 좀 내용을 좀 다뤘으면 좋겠다. 좀 하나 올려주시라 해가지고 제가 올리게 됐고요. 그때 그래서 28일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러니까 고소는 제가 15일인가 16일날 했다고 했잖아요. 4월 15일인가 16일날 경찰청에 고소를 했는데 28일날인가 27일날인가 그쯤 그 담당 형사가 배정돼서 연락을 받았어요. 연락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도 통화는 여러 번 했죠. 형사들하고 했는데 담당이 배정이 돼서 연락이 온 건 4월 27일인가 그쯤 된 것 같아요. 그리고 4월 28일날 그 담당 공무원하고 이제 그 옹기가 맞는지 확인을 낸 거예요. 확인을 했는데 그 강아지는 그 강아지가 아닌 것 같아. 처음에는 맞는 것 같다. 반환이 됐고 뭐 주인이 찾아갔는데 그 사이에 찍을 수도 있고 그 주인일 수도 있고 해서 근데 직접 통화를 해보겠다. 연락처를 알려줄 수는 없고 했는데 그 주인이 통화해보겠다고 흔쾌히 성낙을 하더라 해서 직접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뭐 안 만나봤으니까 그게 옹기인지 아닌지 이제 뭐 그런 건 알 수 없지만 자기가 통화를 하기로 했고 통화를 해보니까 자기는 저녁에 잃어버리고 아침에 찾았다. 그리고 그 전에도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반환이란 건 찾아간 거고 자기가 키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 옹기가 아니구나 이걸 확인을 한 거고요. 그날 4월 28일 날요. 그 담당 공무원한테 또 그것도 물어봤죠. 언집사 채널에서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왜 유기견을 발견하고 그 신고를 안 했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바로 하는 이야기가 담당 그 유기견 보호센터인가 그 구청인가 이제 연락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죠. 영상에서 주인을 찾으려고 연락을 했었다 그 이야기를 했다고 했는데 담당한테 연락을 해봤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없다 그런 답변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올릴 수는 있죠. 아 이런 유기견이 이렇게 올라왔다 이렇게 올릴 수는 있죠. 예. 올릴 수는 있는데 그렇게 올라와 있는 게 없고 그럼 민원이 들어온 게 있느냐. 민원이 들어온 게 없다. 말티즈나 이하은이란 이름으로 그렇게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 28일 날 그런 확인이 다 끝났고요. 4월 28일까지요.
그때 이제 동물병원이나 이런 건 사실 저희가 다 알았어요. 알았지만 이 언집사 프라이버시 관계상 저희가 그걸 노출을 안 시켰거든요. 뭐 동물병원 이런 건 다 알았지만 노출을 안 시켰어요. 예. 그러다가 그 5월 10일 날 일요일 날 이제 정병한테 연락이 왔어요. 언집사 영상을 7시에 올리겠다고 업로드하겠다고 그 연락이 와서 5월 10일 날 연락이 왔었어요. 예. 이게 뭐 그 내용들이고요. 그 저희가 뭐 영상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하은이란 이름 말고 박땡민이라는 이름으로 또 그것도 이제 이게 의심이 된다, 추정이 된다 해가지고 아이스박스에 붙어 있던 그 스티커도 저희한테 찍혀서 왔고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가 많이 왔습니다. 택배 해가지고 뭐 택배가 울산 어디로 뭐 박땡민이한테 택배 갔다 전화번호는 몇 번이다 이것까지 핸드폰 번호까지 해서 이게 다 저희한테 왔거든요 연락이. 그렇지만 그걸 저희가 직접 전화를 해볼 수는 없었고 그 뭐 입력하면 카톡으로 이렇게 해서 그 맞는지 아닌지 확인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해보진 않았거든요. 그 병원 이름도 저희한테 연락이 왔었고요. 4월 13일에 올린 동물병원 그 영상에서 그걸 분석해가지고 개인이 그 어느 동물병원인지를 저희한테 알려주더라고요. 그뿐 아니라 뭐 여러가지 많이 왔어요. 그게 영상이 1월 13일날 남산 01번 해가지고 그 이런 제보도 왔었고요. 뭐 굉장히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그 언집사 집 근처에서 거기 동물병원까지 택시로 한 10분밖에 안 되는 거리다 이런 걸 구체적으로 저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뭐 되게 연락이 많이 왔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이건 뭐 저는 그 무슨 감정사, 아, 주작 감정사 해가지고 전국진 채널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전국진 채널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저희 시청자 중에 누가, 아, 뭐, 그 위치를, 전봇대 위치를 발견해서 영상이 올라왔다. 정병호가 먼저 영상을 올리고, 제가 올리고, 전국진이도 올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올라왔다 해가지고, 그래서 링크를 걸어주길래 타고 들어가서, 아, 전국진 채널이 있구나. 이것도 그때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진정을 할 수 있는데, 뭐 동물보호법으로 변호사보다 저희가 더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은 시행령이 자주 바뀌어요. 개정도 자주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들도 잘 모르거든요. 저도 지금 뭐 변호사를 자주 만나고 있어요. 일 때문에 자주 만나고 있는데 작년 12월 달부터 자주 만나고 있어요. 자주 만나고 있고 있는데 변호사들도 사실 그 내용을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 판례를 찾아봐도 지금 개정안이 새로 나왔기 때문에 이전 판례랑은 다르거든요. 이전에 사건이 안 되던 게 지금 사건이 될 수 있다고요. 이전의 형량하고 지금 형량이 다르고요. 변호사들도 잘 모르고 있고 저희가 더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진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무슨 구는 아는데 제가 그걸 모르잖아요. 그 전부터 주소지가 어딘지를 모르다 보니까 그것만 알아도 CCTV로 확인이 가능하죠. 언집사를 진정하거나 고소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유기한 사람을 고소를 하는 거죠. 진정을 하거나. 개를 유기했으니까. 그 확실한 증황은 뭐냐? 증거는 뭐냐? 언집사가 확실하게 거기서 유기견 온기를 발견했다고 하니까 그 영상이 있으니까 그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 참고인으로 언집사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CCTV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CCTV 공개가 가능하냐가 아니고요.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경찰이. 근데 그걸 먼저 그 주소를 알아낸 전국진 채널에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소를 한 건지 진정을 한 건지 CCTV를 확보를 한 건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걸 같이 공개를 안 하니까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전국지 채널에 자꾸 언집사를 주작으로 몰고 있고 언집사 뭐 주작에 대해서 방이 바뀌었다 뭐가 바뀌었다 이 사람 했다 이런 여러 가지 뭐 남자의 손에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팩트가 아니에요. 그 예를 들어서 거짓말이다. 아니 정황상 거짓말이면 우리가 아 누구나 알죠. 저거는 거짓말 같다 이런 걸. 근데 그게 범죄가 되진 않잖아요. 근데 형사고발을 한다 진정을 한다는 건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건 언집사가 주작을 했다 안 했다는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소나 진정이 안 된다고요. CCTV 확인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팩트가 뭐냐면 버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집사가 분명히 유기견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걸 구청에다가 주인을 찾으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증거가 되고 증인이 있기 때문에 진정이나 고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터 위치를 아니까 전국진 씨는 그걸 확인할 수가 있다고요. 자기가 확인하는 게 아니죠. 형사가 확인을 해야죠. 당연히 고소나 진정이 들어오니까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전국진 씨가 하든지 아니면 언집사가 했어야죠. 언집사가 유기견이라고 하면 유기견인데 주인도 찾아보지 않고 버린 건지 잃어버린 건지 찾아보지도 않고 그 자기가 키우면서 바로 중성화를 생각한다. 상식적이지가 못하잖아요. 그 해명을 하는데 해명도 상식적이지가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 자꾸 오해만 증폭이 되고 논란만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주작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만약에 주작이라면 그게 유기견 주작을 했던 유기견이 맞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목표는 달성한 거예요. 왜? 유기견이었든 아니든 상관없이 어그로를 끌었으니까요. 오늘이 어저께도 해명을 했는데 그 해명조차도 또 논란을 만들잖아요. 팩트는 그거잖아요. CCTV 공개. 공개라는 게 유튜브 시청자들한테 공개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걸 경찰에 진정을 해가지고 고소를 해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언집사가 경찰에 통화할 때 보니까 그 CCTV를 공개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CCTV를 확보하고 계십니까? 어떤 경로로 확보하고 계십니까? 하니까 아 CCTV 없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경찰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경찰에 이 개를 주웠다. 발견했다. 유기견을. 누가 버린 건지 잃어버린 건지 신고를 접수를 해야죠. 동물학대로. 그리고 구청의 유기견 센터에도 연락을 해야죠. 이런 개를 발견했다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통화한 그 옹기랑 닮았다는 말티즈 주인은 그날 저녁에 잃어버렸는데 다음날 아침에 찾았다고 하잖아요. 반환에 갔다잖아요. 그 반환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개를 발견한 사람이 말티즈를 발견한 사람이 제대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에 주인이 찾아갈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옹기도 마찬가지로 경찰서에 그렇게 연락을 하면 CCTV로 확인이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버렸는지. 그 구청에 연락하면 잃어버린 거면 주인이 나타날 거잖아요. 근데 경찰하고 통화해가지고는 뭐 CCTV를 공개해도 되냐? 이런 가지고 있지도 않는 CCTV를 공개해도 되냐?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만 녹음을 해가지고 영상을 올렸잖아요. 그렇게 자꾸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 하는 건지 논란만 자꾸 더 키우잖아요, 지금.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오늘 전국진 채널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저는 뭐 영상을 다 안 봤습니다. 앞에만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슈 채널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저희가 이 동물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또 유기견을 돕고 있기 때문에 이 개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가 동물 학대랑 동물 보호법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거지 뭐 주작 이런데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는. 아니 영상을 올려서 고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이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자꾸 관심만 전폭시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냥 팩트잖아요. 아, 둘 중에 누군가가
CCTV가 지워지기 전에 주변에 뭐 주차장에 있는 차에서 녹화가 돼 있을 수도 있고 그 원룸에서도 녹화가 돼 있을 수도 있고 조금 떨어진 CCTV에서 방금 CCTV에서 확인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삭제가 되기 전에 빨리 언집사가 됐든 전국진이 됐든 그 유기한 사람을 고소를 하면 돼요. 그리고 정인으로 언집사가 나가면 돼요. 정인으로 유기견이 맞냐 안 맞냐. 전국진 씨가 만약에 고소를 한다면 진정을 한다면 언집사가 직접 진정이나 고소를 한다면 자기가 직접 가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게 유기견인지 아닌지 누가 버렸는지 명확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버린 사람이 따로 있다면 그 사람이 죄를 다 받을 거 아닙니까? 죄값을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15일 만에 나타나서 답변할 게 아니라 그런 조치를 처음부터 취했어야 되고 지금이라도 취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저한테 주소를 주세요. 전부 때 그 위치 주소를. 제가 대신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숟가락 얹으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숟가락을 얹으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런 생각이 있으면 저희도 바쁜 사람이고 저도 몸이 좀 많이 안 좋은 사람이고 병원 치료를 매일 받아요. 병원 하루에 세 군데 네 군데 가고 대학병원도 세 개 네 개과를 다닙니다. 예. 그러니까 직접 하시면 더 좋고요. 또 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언집사가 됐든 전국진 됐든. 그리고 후원에 대해서 또 이제 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후원도요, 이게. 개인이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천만이 넘으면 개인이 후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3일 만에 400만 원이 들어왔다는 건 뭐 지금까지 들어온 게 다 합치면 천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천만이 넘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그건 뭐 제가 개인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400만원 밖에 안 들어왔다고 한다면 아 궁금한 사람이 뭐 1000만원 준다는 사람도 있고 2000만원 준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나머지 금액을 줘버리면 되죠. 통장으로 500만원 들어왔다 하면 500만원 더 넣어버리면 되죠. 그 경찰에 의뢰해가지고 보험금 1000만원 넘는데 걔네 이름으로 받았다 이거 수사해달라. 그러면 돈이 횡령했는지 안 했는지 뭐 공개해라. 공개했더니 이 제대로 공개 안 했다. 이런 댓글들이 많잖아요. 근데 해명이 깨끗하게 되죠. 근데 아 나 죽어도 그 500만 원 못 보내겠다 이러면 그냥 해도 돼요. 왜? 거기에 보면은 내 돈 뭐 300만 원인가? 그다음에 뭐 후원 들어온 거 400만 원인가? 또 뭐 5천만 원 또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막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금액 자체가 통장이 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 금액이 이 통장에 후원이 얼마가 들어왔고 천만 원이 넘는지 안 넘는지 그리고 이게 횡령이 됐는지 안 됐는지 조사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고소나 진정을 하면 돼요. 뭐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제일 궁금한 게 그거 아닙니까? 유기견인지 아닌지 CCTV 까자. 그리고 멍멍이 삼촌이 담당 구청 직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런 시스템이 없고 민원이 들어온 적이 없고 그런 이름이나 말티즈로 내용이 없다고 하는데 진짜로 그거 신고를 했느냐 민원을 넣었느냐 주인 찾아달라고 이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후원금 횡령을 했냐 안 했냐 요 세 개가 궁금한 거잖아요. 근데 이 세 개 중에서 범죄가 될 수 있는 건 딱 두 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옹기가 유기견이 맞다고 하면 사기죄도 되고 횡령죄도 되고 동물공연윤리법도 걸리고 엄청나게 걸릴 게 많아요. 동물학대도 되고. 근데 옹기가 유기견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아직까지. 그러면 CCTV를 옹기가 아 유기견인지 아닌지 모르는 게 아니죠. 예. 언집사가 주작인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언집사 말대로 유기견이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유기견이면 주인을 알아보면 되잖아요. CCTV. 제일 궁금한 게 CCTV 확보인데 언집사가 거짓말했다.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아직까지. 그것 때문에 모르는데 증거도 없이 CCTV 확인해주세요. 고소할 겁니다. 진정할 겁니다. 접수가 안 되죠.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언집사가 이야기하잖아요. 이 유기견이 맞다. 자기가 확실하게 영상을 찍었고 영상도 가지고 있고 유기견이 맞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방범 시스템이 피해갈 곳이 없습니다. 방범 시스템 피해간다면 방범 CCTV를 피해간다면 그 CCTV 안쪽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 바깥쪽에 사는 사람들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어딜 가도 방범 CCTV에 걸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안쪽에도 굉장히 많은 카메라들이 있습니다. 일반 가게에도 있고요. 차량에도 있고요. 그 늘 주차하는 차들이 그 시간에 주차를 하잖아요. 또 늘 가게에 CCTV들이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얼마든지. 그래서 이게 삭제가 되기 전에 그 유기한 사람을 찾자 이거예요. 정국진 씨가 언집사가 주작이 다닌다 이게 아니고요. 정국진 씨도 언집사도 그 말을 믿고 유기견을 주인을 찾 유기견 유기한 사람을 찾자 이거예요. 그건 확실한 정황이 있고 증거가 있잖아요. 왜? 영상이 있고 그 직접 발견한 사람이 있고 직접 촬영을 했다고 하니까 그 증인으로 해서 CCTV로 확인을 하면 되죠. 그래서 그 유기한 사람 잡으면 되는 거죠. 아, 후원금은 거기 5천만 원도 나오고 300도 나오고 400도 나오니까 금액이 있으니까 횡령했냐 안 했냐는 고소나 진정을 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근데 만약에 경찰이 안 해주면 형사가 안 해주면 금액이 크니까 당연히 하겠죠. 통장을 같이 썼으니까 또 다른 통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공개한 통장만 해도 금액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해주겠죠. 안 해주면 후원금 더 넣으면 돼요. 후원금 더 넣으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확인뿐 아니라 후원이 1000만 원 넘으면 그게 죄가 됩니다. 또 범죄가 돼요. 또 그리고 지금 3일 만에 400만 원이 넘게 들어왔는데 지금 기간이 훨씬 길어졌잖아요. 그럼 더 많은 돈이 들어왔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법적으로 들어가면 400만 원만 받아도 또 여러 가지 또 법조항에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예. 그것도 보니까 나중에는 또 그 뭐 발견해가지고 경찰서에 연락했다. 처음에는 뭐 관할 군청인가 동물보호센터인가 거기 연락했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또 경찰서에 연락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서에 연락해 언제 했는지 확인하면 되잖아요. 유기견이라고 주인 잡아달라고 언제 연락했는지 확인하면 되잖아요. 접수를 한 날짜가 언젠지. 그 접수를 했는데 왜 CCTV로 확인을 안 하는지. 그 범행에 대한 고소나 진정에 대한 수사가 얼만큼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면 되잖아요. 진짜 언집사가 진정이나 고소를 했는지. 그래서 그 사건이 언집사가 조사를 받고 사건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얼만큼 진행이 되었는지 그 CCTV는 확보를 했는지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게 팩트인데 계속 지금 팩트는 지금 다 빗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팩트를 그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팩트는 전혀 관심도 없고 뭐 자꾸 주거니 막거니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논란만 더 키우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전국진 TV도 안 봤고 언집사 TV도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는데 읽어보려면 정지를 일시 정지를 누르고 봐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는 영상으로 그냥 봤거든요. 저도 빠르게 그냥 일시 정지 안 하고 그냥 쭉 지나가는 걸로 안 봤습니다. 언집사 채널은 전국진 채널은 못 봤고요. 어쨌거나 우리가 궁금한 건 그거잖아요. 지금이라도 정확한 발견 장소 주소지를 두 분 다 아시니까 그 유기한 사람을 신고를 하세요. 고소나 진정을 하세요. 그리고 전국진 씨가 하면 언집사님을 그 정인으로 참고인으로 그 부르면 돼요. 그 언집사님이 하면 직접 가서 조사를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후원금에 대해서도 그 시시콜콜하게 뭐 이게 개인적인 거다 사적인 거다 하고 인터넷에 뭐 일부 공개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경찰서 가서 확인하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정국진 씨가 그냥 진정이나 고소를 하면 확인을 해줘요. 형사가 후원을 받은 게 확실하기 때문에 후원을 받은 게 확실하고 통장을 공개를 했잖아요. 그에 대해 조사를 해주죠. 당연히 제가 4월 초에 경찰서에 민원을 넣었을 때는
그게 없었습니다. 통장 공개가 안 됐어요. 후원 계좌만 올라갔지 통장 공개가 안 됐다고요. 집 주소도 몰라, 이름도 몰라, 연락처도 몰라, 카톡도 몰라, 통장번호밖에 없어요. 근데 후원금 금액이 얼마인지 감을 못 잡잖아요. 그 동네를 모르는데 CCTV를 다 확인해 볼 수 없잖아요. 대한민국 다. 그런 애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오픈이 됐잖아요. 통장도 오픈이 됐고요. 위치도 두 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원집사님도 그렇고 지금 전국진님도 그렇고. 그러면 고소나 진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이 잘 아시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빨리 그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뿐 아니라 우리가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 유기한 사람 찾아야 되잖아요. 빨리. 그리고 자꾸 논란을 키울 필요가 없잖아요. 이 바쁜 세상에 내 할 일하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원집사님 보니까 오늘 뭐 고소장을 내 건으로 해가지고 묶어서 어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막 신경 쓰고 하면 복잡하잖아요. 스스로 오해를 만들고 오해를 만들고 오해를 만드는데 오해를 정폭시키는데 그런데 시간 뺏기지 마시고 빨리 본업을 할 수 있게 본업이 학생이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할 수 있게 빨리 그거를 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죠. 개인한테 내 사생활 내 통장 내역 보여줄 필요 없죠. 그 유기한 사람 빨리 고소를 하세요. 고소를. 온기 불쌍하다면서요. 불쌍한데 그 유기한 사람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빨리 고소를 하시고 정국진 씨도 자리를 알면은 그렇게 고소를 하면 됩니다. 예. 그 후원 계좌도 마찬가지로 계좌를 오픈했기 때문에 뭐 횡령이나 이런 쪽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고소한다고 이렇게 서류 준비했던데 고소장인지는 모르겠지만 고소를 하면은 또 이게 무고죄가 또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을 하면은 무고죄는 안 됩니다. 예. 잘 판단하셔서 뭐 진행을 하시고 그게 무고죄가 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이 지금 계속 논란을 키워봐야 이게 억울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빨리 그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본인도 궁금하잖아요. 또 본인도 해명하고 싶다면서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명이라는 게 더 오해를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방법은 나와 있잖아요.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거 팩트. CCTV에서 유기한 사람 잡자. 그 잡으면 당연히 내가 주작인지 아닌지 언집사님이 주작인지 아닌지도 밝혀지는 거잖아요. 그 밝히고 싶잖아요. 박스에 넣어서 다시 트라우마를 주면서 실험해보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오해받지 않아도 되고요. 그 통장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한번 공개하고 두 번 공개하고 이렇게 세 번, 네 번, 열 번, 백 번 공개하면 뭐합니까? 내 스트레스 받고 오해는 더 커지고 뒷말은 더 많아지는데. 그 진짜로 경찰에 신고했거나 구청에다가 신고를 했으면 유기원 보호센터에 신고를 했으면 그 날짜 있잖아요. 접수 날짜, 신고한 날짜. 그니까 신고한 내용 있잖아요. 그 공개하면 간단하죠. 그 딱 세 가지예요, 그냥. 뭐 박스에 넣어가지고 진짜 그러냐 안 그러냐,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진짜 그러냐 안 그러냐, 배가 산으로 갑니다. 배가 산으로 가요. 그냥 딱 궁금한 이 세 가지를 딱 풀면은 그냥 편안하게 자기 생활 할 수 있어요. 오해 풀고. 그리고 걔를 유기한 사람 처벌도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원하는 거잖아요. 지금 시청자들도 원하고 지금 전국진 씨도 원하는 거잖아요. 지금 언집사를 지목해서 지금 범인을 잡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언집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작일 거라는 거잖아요. 언집사님도 범인을 잡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오해를 풀고 싶잖아요. 주인을 찾아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구청에 연락을 한 거고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를 한 거잖아요. 아니 다 뜻이 똑같잖아요. 다 마음이 똑같잖아요. 단지 정국진님은 언집사님이 주작할 거다 이러고 있는 거지. 근데 그것도
만약에 아니면 사과한다잖아요. 근데 그 해명을 안 하니까 지금 계속 의심을 더 키우는 거잖아요. 다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찾고 싶은 사람이. 온기를 버린 사람을 찾고 싶은 거잖아요. 더 늦기 전에, CCTV가 지워지기 전에, 자동 삭제가 되기 전에 빨리 좀 서둘러 주세요. 전국진님도 마찬가지고 은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